샵을 바꿨어요? 아니요. 머리를 이렇게... 그렇게 하고 하니까 숱도 많네. 숱 많죠. 제가 자랑할 건 숱밖에 없어요. 아, 다 가졌네. 숱과 목소리와. 자, 한번 정식으로 네. 우리 최파타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공손히 해보세요. 어디죠 카메라? 네. 여기요. 여기. 안녕하세요. 최하정의 파워타임. 네, 라디오를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 멋있죠? 네. 저 멋있죠? 오! 뭐야? 그 티저 영상도 두 개나 만들고 네. 하이라이트 메들리도 만들고 또 뮤직비디오에서 춤도 추고 근데 뮤비가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33만 뷰를 넘었더라고요. 네, 제가 이제 그 너튜브를 하는데 제가 만든 라면 레시피를 못 넘어가더라고요. 제가 올린 신세라면이 지금 50몇만 네. 뷰인데 아니 따라잡을 것 같은데? 라면은 이겨야죠. 아니, 그 당연히 이기죠. 근데 뮤직비디오가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33만 뷰 거의 아이돌급 여기서 빵빠레 한번 올리고 가겠습니다. 네, 자. 방탄 2억 뷰 넘었다고 했고요. 아니 그 예. 네. 저 멋있죠? 자 0549님이 신경씨 뮤직비디오 핑크수트 한 번에 오케이 하고 입으신 거예요. 살 빠져서 너무 이뻤습니다. 어제 소각시켰어요. 왜? 예, 다시는 안 입으려고. 아이고 거짓말. 네, 농담이고. 깜짝이야.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. 저는 사실 너무 그 부담스러웠거든요. 사실 화면은 되게 예쁘게 나오는데 예. 눈으로 보면 제비예요 제비. 제비도 못 입을 요즘 걸? 친구들 제비 모를 걸. 춤잘 추고 이렇게 이성 꼬시러 다니는 옛날 그 남성을 제비라고 부르곤 했었어요. 아니 근데 이 핑크수트가 너무 예뻤고 네. 여러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팔다리가 기니까 그 춤사위가 잘 살더라고요. 네. 예. 춤 잘 추는 나무늘보 같죠. 저 멋있죠. 티키타카에서 지영 씨랑 백지영 씨랑 서로 곡 바꿔 부르는 거 봤는데 며칠이나 연습하신 거예요? 평소에 다른 가수들 노래 자주 불러보시나요? 그 남자 같은 경우도 그냥 들어보고 가서 그러니까 발라드 가수는 발라드를 그냥 부를 그 수 있어요. 그 남자 한번 해봐봐. 뭐라고? 그 남자. 어? 큐. 그 남자. 던져. 그 알았어. 줄 테니까 한번 해봐. 너무 괜찮을 것 같아. 자. 가사가 뭐였지? 그거잖아. 현빈. 얼마나 얼마나 더. 아 진짜 술 먹었다니까. 맞아. 너를. 네. 자. 어머 나 지금 눈 감고 있었는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. 누나. 얼마나 얼마나. 누나 잘한다. 지금 감정이 나 깜짝. 아니겠어 나 지금 잘 너무 부르는데? 정말 아니 그렇게 불러야 돼요. 얼마나 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얼마나 얼마나 이렇게 뒤로 예 네, 백지영 씨처럼. 네. 네. 저 멋있죠. 성시경 씨 노래는 여러분 막 10곡 20곡을 들어도 안 질려. 오 너무 좋더라. 그런 거 아닐까요? 파워타임 이렇게 오래 사랑받는 이유는 질리지가 않으니까 최하정이야. 계속 듣고 싶거든요. 여러분 안 질린다는 게 이게 큰 장점이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예. 난 근데 질려도 좋으니까 좀 자극적이었으면 좋겠어. 한식이만 착 해먹고 좀 질렸으면 좋겠어. 나도 2억뷰 하고 싶다고. 0923님이 자 근데 오늘 새 음반 얘기는 안 해요? 두 분 수다가 재밌긴 한데 10년 만에 나온 앨범인데 예. 네, 새 음반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. 다른 프로에서 네네네, 다른 할 프로에서 거예요. 네. 자 성시경 씨 이음새 조인트 들으면서 예. 인사하고요. 네. 네 다른 방송에서 또 음악 얘기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. 아 초대해 주셔서 네. 감사합니다. 예, 예. 자 성시경 씨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. 안녕. 에러.